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의 사회를 맡은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기어이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의 항의는커녕 방관을 넘어서 동조하며 세금을 들여서 홍보까지 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사실상 승인해준다는 비극적 전망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와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당적인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당 후쿠시마 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17일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민주당이 맡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 우리 우원식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이고 실제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제1선에서 싸워야 될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인데 이상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이와는 반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수 해양 투기는 사실 일본의 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가장 큰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처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 이 정부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앞장서서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돈을 들여 홍보하기까지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일인데 우리 민주당 그리고 제대로 생각이 살아있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열심히 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해양 투기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투기가 계속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계속 축적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해양 투기 문제도 심각한데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중심 잃지 않고 우리 해양 투기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공고하게 계속해 나가 주시길 바라고 오늘 임명장 수여식도 그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실제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지만 실제 방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또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이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엄중함을 당연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및 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상임위원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입니다. 지난 단식 끝나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총괄대책위원회로 만들고 거기에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당부가 있으셨고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큰 중책이기도 하고 어깨가 매우 무거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대책위는 5개 본부를 꾸렸습니다.
전략본부, 정책본부, 국민홍보본부, 연대협력본부, 그리고 국제협력본부 이렇게 꾸려서 다섯 개 본부가 지금 한참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당별 후쿠시마 대책위원회도 별도로 선임을 했고 지난 주말부터 발대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부산, 전남, 제주, 광주 이렇게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의 국민적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방류 저지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서 당 조직을 정비하고 또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3당과 공조체제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도 분명하게 했고 그래서 야4당 시민사회의 연대체제를 확고히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를 위한 국민적 힘을 모아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는 오염수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환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믿습니다. 우선 총괄대책위의 최근 사업 추진 상황 그리고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8일 IMO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을 김성환 전략기획본부장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의견을 그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당 대책위원회 발대식은 말씀드렸듯이 지난 12일 토요일부터 이번 토요일 19일까지 전국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대식과 함께 홍보 차량이 2.5톤 트럭으로 만들어져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로 가서 오늘 내일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순으로 해서 28일까지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8월 17일 우리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지난번에 최고위원회에서 서명을 했는데 1차 그 진정서를 1차 제출을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필두로 한 국회의원 전원과 그리고 여기 함께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서명을 해서 우선 8월 18일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17일 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선보일 QR코드를 통해서 진정단을 국민적으로 모집을 해서 8월 말에 2차로 진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 그날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국민 서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150만을 했고 또 그 이외에 시민사회가 수십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국민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용산에 가서 전달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국회의원단을 3차로 방일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IAEA 사무총장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AEA 빈 그리고 UNEP 국제환경계획 여기를 9월 초에 방문할 계획을 지금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진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17개 시도당이 후쿠시마 방류 저지 투쟁의 주요 거점이 돼서 일본의 이런 범죄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핵폐수를 최소 30년 어쩌면 100년이 될지 그 기간마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반영구적으로 해양 투기를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침해를 넘어서 동아시아 태평양 인접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가 됩니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인류 공동의 공유지인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공식적으로 투기하는 첫 사례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만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방식의 투기를
저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 봉쇄가 되는 정말 나쁜 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전 세계인을 피폭자로 만드는 국제적 범죄이자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인류의 보편적 상식을 지킨다는 절박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과 정의로운 국민들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춘숙 공동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총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경기용인 시병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저는 지난 12일 제주도 대책위원회 발족식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오염수 저지를 위한 절박함을 그리고 또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언론들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8월 말 늦어도 9월 초로 보인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류까지는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정도 남은 셈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어제도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정은 일본이 IAEA와 결정한 문제라면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돌이킬 방법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일본 정부와 IAEA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외에 어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또 국제적인 해양 오염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우원식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지난 12일부터 17개 시도당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대식과 함께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홍보 트럭과 함께 홍보물 배포 또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전역에 지금 걷기를 통해서 도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IAEA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더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과 연대하면서 IAEA 보고서의 한계를 저희 특위에서 지적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9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들께서 동참하신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독려하고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 제기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정부와 대통령께 거듭 요구합니다. 이제 정말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곧 있을 8.28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가 그리고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즉각 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외 연대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건강, 어민들의 생존과 건강, 국제적인 우리의 바다를 함께 지키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기획본부장 송기호입니다. 저희들은 국제적인 과학자, 전문가들의 연대와 국제적인 압박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달 11일 독일의 오션 비전 리그를 비롯하여 이미 국제사회에서 UN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 진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국제사회의 UN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가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효과적인 수단이 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월 18일부터 19일 사이에 개최되는 UN의 SDG 총회에 맞춰서 국제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UN 사무총장에 대한 특별 면담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OECD에서의 원자력 전문가들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단지 이것이 IA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의 원자력 전문가, 과학자들이 연대해서 실효성 있는 압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를 상징하는 홍보물 부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정주 국민 홍보 본부장님께서 당대표님께 홍보 패치를 전달하고 홍보물의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앞자리에 지금 있는 배지를 다 부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홍보 본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먼저 이 심볼 마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눈에 메시지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이미지를 담은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 그리고 색상도 보시면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검은색을 메인 색상으로 사용했는데요. 세 가지 색상은 각각 바다와 원전을 의미합니다. 네. 바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배출될 경우에 이 물고기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 폐사될 것을 이 아래 보시면 경고의 이미지가 심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민의 건강권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노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볼의 의미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행동이 국민의 안전권을 지키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한 가지 더 좀 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QR코드인데요. QR코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핸드폰으로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접속하면 바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주식회사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관리와 관련해서 UN 독성 물질 및 또 인권특별보고관, 인권 및 환경특별보고관, 식량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진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판과 영문판 둘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UN 인권이사회 진정 접수를 함께 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보일 겁니다. 작성 후에 진정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이나 또 웹포스터 등 컨텐츠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주 국민홍보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물이 국민 한 분 한 분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UN 인권이사회 진정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분들을 알리고 향후 보다 결이 높은 활동을 위해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임명장 수여는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임명장을 수여받으실 우원식 총괄 대책위 상임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호명하는 순서대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임명장 성명 우원식,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함. 당대표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임명 다음. 네, 임명장 성명 정춘숙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양의원영 의원님이십니다. 임명장 성명 양의원영 간사로 임명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총괄대책위원회 본부장단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임명장 성명 이용선.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국제협력 본부장으로 임명함. 당대표 이재명. 다음은 임명장 성명 유정주. 그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이십니다. 국민홍보본부장으로 임명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임명장 성명 이수진. 연대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함.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기호 본부장님. 네, 임명장 성명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함.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의원님 먼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영인 의원님, 그 다음에 김용민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차례입니다. 임명장 성명 강민정.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당대표 이재명. 네, 다음 임명장 성명 고영인.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 임명장 성명 김용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네. 임명장 성명 윤재갑. 이하 내용 같습니다. 우리 힘찬 발대식을 위해서 박수를 아주 힘차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용빈 의원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정문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이어집니다. 임명장 성명 이용빈.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임명장 성명 이정문.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임명장 성명 주철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명장 성명 그다음 박상진, 백혜숙, 조한기, 조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진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장 성명 박상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 임명장 성명 백혜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백혜숙 위원님도 머리 많이 기르셨어요. 네, 다음 임명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장 성명 조한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단식하시고 이제 회복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네. 임명장 성명 조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외교부에서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전달받으신 임명장을 앞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촬영 후에는 비공개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본부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잠깐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거에 치십시오. 구한 거에 치십시오.